입장에서는 마음의 공명도 잡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연세를 나와도 취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상황이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꾸려 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 사회에 나오는 이 환경들이 그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푸는 게 우리가 잘못 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공부를 했느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 요걸 지금 물어봐야 돼. 너는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너는 욕심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멋대로 안 된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는 스스로 취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전부 다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이거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실력이 배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를 받아주는 게 너가 핸대로 받아주고 있다. 0.1mm도 안 틀립니다. 사회를 원망하지 마라.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라.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비틀어져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틀어져 있냐?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고 지식을 갖추는 도장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식을 갖추는 도장에서 지식을 갖추어야지 인성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지식을 갖추고 내 기본을 갖추어야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식을 안 갖추고 취직을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해요. 그럼 너희들이 대학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취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러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취직이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서울대를 나왔다면 내가 서울대에 나왔으니까 저쪽 중소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냐. 스펙이 있다고. 아, 그러면 스펙 그거.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저기 가야 된다라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 공부를 해야 저기 가는 거지. 실력이 있어야 그게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대기업에 간다라는 것은 대기업이 어딘 줄을 좀 알고 가려고 해야 돼요. 대기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든 간에 이게 다 무너져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민의 이 에너지예요. 이 사회 에너지가 대기업으로 뭉쳐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이런 거를 가지고 그 기업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취직 자리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한참 떨어진 생각이다. 거기에서는 실력이 안 나온다. 기업을 빠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한 15년 동안 기업에 들어가는 걸 취직 자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취직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접근하는 것이지. 기업은 이 사회고 이 사회에 바른 이 실력자들이 접근을 하면 오늘날에 이런 기업은 절대 안 됐습니다. 그게를 우리가 먹고 사는 일터라고 지금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일꾼들이 있는 데가 돼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이 기업에 있다 이 말이죠. 이래 되면 기업은 질량이 좋아지지를 안 하고 하향 내려가고 있는 거다. 지금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은 잘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질량이. 왜? 오너가 잘못돼서? 아닙니다. 그 기업에 들어간 우리 지식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의 질량이 너무 낮게끔 그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업은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잘못 큰 겁니다. 누가 중간에 못 잡아줬든 어떻게 됐든 잘못 컸다 이 말이죠. 이 기업의 거대한 것은 이것은 백성들이 피와땀이 모아놓은 거예요. 이 기업과 이 조직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중추, 에너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내가 낮은 생각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잠식을 하면 이 조직이, 이 국민들의 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는 장본인이 되놔놓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업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사회를 탓한다면 너희들은 성장할 명분이 없다. 지식과 실력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고 사회를 불평하지 않고 사회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내가 바르게 잡아가는 데에 뇌를 바쳐서 이걸 바르게 잡아가려고 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대 나와가지고 내가 취직자리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줄이 좀 좋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회는 정확하게 너희들을 지금 이 면접을 보고 등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면접을 내가 안 봐도 스스로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어디 뭐 이 면접이 까다로워갖고 나는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벌써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하늘은 너희들을 심사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벌써 심사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자연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일거수 일투정을 전부 다 살피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해서 너가 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자연이 하는 일이, 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가 꼬여갖고 잘못 들어갔다. 들어가시면 요거는 분명히 내려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죽어서라도 빠집니다, 그게. 물론 신들도 꼬이는 게 조금씩 있어요. 꼬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 천신과 우리가 이 지금 운용하는 신장과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 중간쯤 내려오면 집착이 많고 욕심이 많은 신들이 많고 밑에 내려오면 전부 다 욕심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꼬이는 게 제법 있어요. 잘못 이렇게 등용을 시키면 이거는 쳐가지고 언제 저거는 2학년 때 이 들킬 놈인지 3학년 때 들킬 놈인지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거는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해가지고 끌어내립니다. 크리스마스인가 봐. 그러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은 자연이 우리를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관리하고 있다. 신을 잘못도 알면 안 돼요. 헛된 이렇게 우리가 조상신이고 무슨 신장들이고 욕심 있는 집착신들을 우리가 상대하다 보니까 신들이 무슨 이게 잘못들 보고 있는데 그 위에 그룹의 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일반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그룹층이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듯이 신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너희들 길은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너희들 갈 길을 항상 정하고 있는 거다. 항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운명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만 된다. 그렇지 않아요. 너는 이 운명에 태어난 거는 기본이다. 기본. 기본에서 네 노력에 따라서 전부 다 인도를 하고 있는 거다. 사회를 원망만 하고 있는 놈은 절대로 기회를 안 줍니다. 사회가 잘못된 게 있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자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더 갖추고 노력을 해서 이 사회를 바르게 잡으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환경을 맞이하고 많은 에너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생각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누가 못 가르쳤던 거죠. 우리는 공부하는 자들이지 학교를 졸업하면 가가지고 취직자리에 가서 무슨 출세를 해야 되는 요런 사고를 깨야 됩니다. 나는 학우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회에서 충실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실력자가 딱 되기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는 방법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어서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공부를 바르게 한다면 절대 고생하게 안 한다. 누가? 신께서. 내가 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신이 스스로 보호를 합니다. 이건 내가 장담하고 만일에 나는 내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신이 보호 안 해줍디다. 내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이걸 바르게 잡아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분명히 책임집니다.